안녕. 안녕하세요. BPM의 준케이입니다. 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김다정의 20분 만들어 보기입니다. 아니,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일단은 먼저, 그 뒤로 이제 인사를 드리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해피 뉴 이어 인사.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요 20분 만들어 보기 해서 저희 이제 CD를 여러분들이 요제 이제 앨범 CD를 가지고 아주 귀엽게 시계를 만드시는 또 그런 센스를 발휘하셔서 저희 같이 일본부와 함께 요 저도 시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주취지에서 오늘 이 프로젝트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시계를 만든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죠.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금 여기 이제 댓글 창이 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날 이제 어머니랑 동생이랑 오드리가 이제 집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가 요리를 집에서 좀 해서 가져오시고 저는 주문으로 그 아구찜을 주문으로 해가지고 아구찜을 집에서 데워서 제가 마치 한 것처럼 하려고 했다가 제가 어떻게 아구찜을 하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거 주문을 한 겁니다. 해서 아구찜을 제가 이렇게 해서 먹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소스 이름이 뭐지? 그게 하여튼 이탈리아 소스 같은 걸 엄마가 직접 만드셨어요. 그 이탈리아 스타일 소스. 그게 칠라피오인가? 파칠리오인가? 칠라피오. 촐리파오인가? 칠리파오인가? 찰리파오인가? 파르치오. 파르치오! 아닌가? 파르치오? 파르초초? 파르치오. 모르겠어. 아무튼 미안해. 엄마 미안해요. 나 까먹었어. 지금 엄마가 소스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같이 요리를 집에서 막 해서 먹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를 함께 네. 가족끼리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네.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칩스는 나 카르파치오. 아닌가요? 파르카초. 저 모르시네. 할라피뇨 나도 알지. 파르초초. 나 일단 집에 가서 다시 봐야겠다. 엄마 거기다 심지어 또 소스에다 써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리브 오일이랑 뭐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거를 해서 갖다 주셨는데 너무 맛있게 소스랑 해서 또한 보따리를 집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네, 반찬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정말 따뜻한 그 어떤 코로나 여파 속에서 네, 집에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요새 크리스마스 날막 일을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정말 또이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안 좋게 또 어떻게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집에만 계시느라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럴 때는 내년에 이제 어떤 그 2PM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하면서 집에서 그래도 그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카르파치오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CD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 저희 앨범이죠.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고 저희도 똑같이 따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CD가 있고, 요게 이제 팔죠. 요게 요 지금 요 붙여놨는데, 요게 팔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계 요렇게 그 뒤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붙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제 앨범이에요. 이게 나온 거 봐서 여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못했네. 생각해보니까 이 앨범을 이게 사람들이 그 사진보다 이게 딱 실물로 나온 거니까 너무 이렇게 예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아이디어와 어떤 이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하티의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내가 잡고 가지마. 조금만 기다려. 20분만 기다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뼈 상태도 이제 알아야, 우리가 아직 내가 늘지 않았다. 뼈, 이제 뼈가 아주 건강하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뼈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 결과 뼈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아직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뼈는 튼튼합니다. 아직. 네. 뼈 상태 괜찮고요. 네. 여기가 이제 뭐 이제 앨범. 네. 지금 여기서 요 CD를 꺼낸 거예요. 여기를 요 CD를.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앨범 이렇게 뭐 앨범 쭉 이제 보면은 뭐 하나씩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분위기가 또 초록색으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또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면서 태견이 생각도 살짝 나고 그런 느낌. 감수 여기 약간 밑에 준호 색깔도 있고요. 온갖 좀 2PM 색깔 지금 생각밖에 없네요. 그러면 저의 이런 사진들. 요때 제가 요 사진 찍는 날 진짜 그 전날 밤 전날 한 끼 먹고 굶었어요. 그냥 쫄죽은 거 아침에 심지어 달리기까지 하고 가가지고 살 빠져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나은지 모르겠네. 어구야, 어구야. 네, 여러 가지 앨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고 앨범 설명부터 해가지고 다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 요거 우리 또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제 우리 일본 직원들도 여러분들을 닮아서 저한테 그림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뭐 앞에 지금 있지만 저한테 그림을 시켰는데 제가 그림 너무 못 그리는 걸 이제 인지를 확실히 하고 저한테 이제 저 글씨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쓰니까 이렇게 이제 글씨를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꾸몄는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짜. 그리고 이제 카드 요 이제 포토 요거 이제 부적이에요. 부적 여러분들 지갑에 넣고 다니시면 이루어집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있고 민준이가 금방 나타난다 뭐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 이제 이건 이제 인생 네컷, 인생 네컷 스타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더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한국에서의 세 번째 앨범이 발매가 된 것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신 마음에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한 20%라도 보답이 됐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계를 한번 저도 만들어 볼게요. 시계 일단 뭐 사실 요거는 초를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요 아이디어를 하신 게 참 대단하시네요. 진짜로 이렇게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자 CD 잡고요. 자 제일 먼저 뭘 넣어야 될까요? 바로 요거 분 요거 이제 시간 그 초죠. 네. 시간 그 침을 먼저 넣을게요. 이걸 잘 안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하실 때 손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손 안 다치게.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이제 분 침이죠.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초침. 진짜 잘 만들었어. 정말 시계를 만든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야 끝나버렸네. 와 잠깐만 시간을 잠깐만. 이제 뒤에서 돌릴 수가 있지. 어? 뭐야 이게 이제 시간 오후 2시로 맞추어서 자 아니야 1시 40분 왜냐면 40분이 해야지만 PM이 돌아오니까 자 짜잔 짜라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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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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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20분이야 자 딱 20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지금 시제 초, 이것도 이제 또 초침이 소리가 안 나. 이거
좋네. 소리가 안 나네. 무소음식인가 봐요. 무소음식이에요. 자, 2시가 되면 얘가 왜 안 움직이는데? 얘가 안 움직이는 거. 너무 빡세게 먹었나 되나? 얘가 안 움직이는데. 무슨 일이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짠짜라잔 2시 2시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2시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어디 놔두면은 자, 시계. 시계가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시계가 됩니다. 이걸 초침만 움직이는 거라고 하네요. 네. 자, 잘 보십시오. 마음에 들어요? 오, 벌써 2시 1분이 돼가고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시계를 놔두고요. 자, 오늘 이제 살짝 마스크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저희 지금 회사 있는데 회사 저기 온도가 이게 그죠? 항상 일정하게 그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덥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러분. 아, 2PM Forever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댓글을 써 주시고 계십니다. Thank you so much. 아리가토 고사이마스. 시에시에 님은 거품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계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요거 이제 하나씩 요거 꺼내가지고 그 읽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제 꺼내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나눌 수 있는 거. 슉! 짠! 짠! 작사는 이번 앨범 가수 중 내가 썼지만 진짜 잘 썼다 하는 가사는 내가 썼지만 솔직히 그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가사를 쓴, 제가 노래 만들면서 가사를 항상 쓰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그 30분 거절할까봐 같은 경우는 가사가 일단은 원래 없고, 있는 어떤 곡에다 제가 가사를 입히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그냥, 막, 원래 그게 이제 막, 가사가 원래, What kind of fool am I? 라는 그 가사였어요. 근데 이제 What kind of fool am I? 이런 거였는데 여기를 한국어로 바꿔야 되는데 뭘로 해야지 어떤 테마로 해야 되지 하다가 근데 계속 한국말을 보다 딱 20분이야 딱 30분이야 하려고 했다가 30분 넘기 왜 안 붙어서 딱 20분이야 근데 어떤 분이 약간 이 딱 20분이야 딱 20분이야 하는데 딱이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딱이 뭐 10분 딱이를 10분 동안 뭐 이렇게 막 뭐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 그 작곡가 중에 저기 이단엽창이 우리 작곡가 중에 형님이 계속 듣더니 약간 그 딱이를 10분 동안 뭘 한다는 딱이 10분이야 라고 이렇게 자꾸 들린다는 거야. 아 형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노래가 아니다. 정말 그런 노래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했습니다. 딱이 10분이야. 네, 그게 아무튼 그렇고 아무튼 뭐 이번 가사 중에는 제가 쓰면 잘 썼다고 하는 건 솔직히 뭐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다 주제가 다 다르니까 이게 저는 뭐지 뭐가 있지 노래가 이게 사실 쉼표랑 미스 노타임이 예전에 제가 썼던 가사예요. 예전에 2017년에 제가 만들어 놨던 가사를 가져와서 뭐 살짝 그냥 뉘앙스만 수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면서 했을 때는 평행선 같은 경우도 만들면서 제가 되게 뭔가 내가 조금 어떤 부분에서 성숙한 생각으로 막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약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만들면서 느꼈던 거는 개인적으로 스케치북에 저는 이제 사실 저한테는 약간 이게 조금 쓰면서 괜찮은 것 같았어요. 내 욕심이 좀 과했던 걸까? 너무 다양한 색을 써서일까? 이쪽 부분이랑 뭐 이 노래에 내 추억을 빌려다 쓰는 것밖에 못하는 놈 나는 참 못됐지 이 부분이 조금 그래도 약간 쓰면서 그냥
그냥 한 번에 그냥 쓴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멜로디랑 같이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나온 가사라서 조금 그런 게 좀 의미가 있고 생각을 많이 한 가사는 너무 이제 머리 쓴 가사이기 때문에 약간 그냥 내 마음 속에서 이게 심취해서 가슴에서 우러나온 가사는 약간 어 이거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Let's go. 다음 질문 적재 야간 작업실 후기 출연 소감.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저는 진짜 그리고 그 원래 그 적재 야간 작업실에 나오는 그 세션 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되게 그 정말 그 음악 세션 분들 중에서도 엄청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랑 또 같이 이렇게 즉흥 라이브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너무 아무튼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정말 뭐 연습 한 번 안 하고 그냥 바로 즉흥으로 하는 게 마침 어떤 느낌이면 정말 막 옛날에 진짜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 그냥 놀다가 막 그냥 갑자기 뭐 누가 건반으로 코드 든든 뭐 찍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드럼 들어오고 거기에 베이스 라인 치고 기타 치고 약간 이러고 막 음악하는 사람들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좀 보내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 노래 만드는 가수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너무 아무튼 즐거웠고 좀 그런 어쿠스틱한 작업을 나중에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대단한 분들과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저는 감사할 마음뿐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초대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 다음! 짜잔! 영상통화 팬사인 회 후기엔 소감. 일단은 처음으로는 일단 너무 아쉽고 그리고 정말 제가 예전부터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희 팬사인에서 직접 만났던 분들을 또 이렇게 영상통화로 이렇게 만나니까 좀 약간 신기한 기분도 좀 있고 그리고 되게 어린 또 저를 좋아해 주는 어린 분들이 있어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감사함을 아주 크게 느끼고 있고요. 저를 아직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에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정말 저는 직접 만날 수 없었던 것만 아쉽고 그렇게라도 만날 수 있었던 게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뭐지? 그 이행시 뭐 이런 거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뭐지 뭐 누나인가? 누가 뭐 이 세상에서 가장 뭐 잘생겼어 했는데 내가 나 해야 되는데 다 그래가지고 그죠? 여러분 정말 미안해. 요새 참 특이한 걸 많이 말장난을 많이 해서 네. 근데 내일도 영상 통화가 있어요. 내일 영상 통화 저희 팬사인이 있는데 내일 어떤 컨셉으로 할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거 짜잔. 가장 마음에 드는 앨범 자켓컷 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자켓컷은요 바로 뭐야 어딨어? 왜 뒷장에 있대? 어머나 이거 맨 앞장에 꺼내놨어야 되는데 바로 이 컷입니다. 짜잔. 제가 봐도 제가 아닌 것 같이 잘 나온 저의 사진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포토샵 다 모든 거 다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너무 잘 나왔어요 이 사진. 이 사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사진. 예. 그리고 이 뒤에 이제 그 모델분이랑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이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일단 얼굴이 너무 잘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이게. 제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또 거울을 보고 이 사진을 제가 문득 이렇게 봤을 때 응? 다른 사람이 있네? 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무튼 네, 잘 예쁘게 찍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진 인생 네 컷 중에 한 컷. 요것도 뭐 괜찮아요, 요것도. 이 그림자. 그림자의 코가 되게 높아 보여. 그림자요. 되게 신기해. 뭐 요거 다 좋아요.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아요. 요거 뭔가 느낌이 있어. 요것도 되게 느낌 있게 나왔어. 이것도 느낌 있어. 약간 그 커튼에 석양에 비친 커튼에 민준이. 맞아요. 다 좋아요. 짜잔. 이번 앨범 녹음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 이번 앨범 녹음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는 참
이번 앨범 녹음은 진짜 왜냐면 이번에 그 진영이 형이랑 같이 가사를 그 써가지고 또 진영이 형이 이번에 약간 그 음악 노래 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진영이 형의 디렉을 받았어요. 정말 진영이 형의 디렉을 좀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1절까지 그냥 이제 앞에 살짝 그냥 이제 이 초안을 진영이 형 약간 이런 식으로 네가 불렀으면 좋겠고 박자 약간 이런 식으로 분위기로 탔으면 좋겠고 약간 이렇게 뭐 조금 밀리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근데 되게 섬세하게 진영이 형 잘 알려주셨어요. 원래 예전에는 진영이 형이랑 녹음하면 좀 많이 긴장되고 어렸을 때는 되게 무섭고 좀 어떻게 그런 게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되게 마음 편하게 잘 이렇게 해서 되게 짧게 그냥 진영이 형이랑 그렇게 진영이 형이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아무튼 되게 기뻤고 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제가 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다 노래를 만들면서 다 녹음을 했어요. 혼자. 근데 에피소드 하면은 이 스케치북 집 미끄럼틀 평행선 이 아이디어들은 있었어요. 이 뭐 그러니까 이 가사의 아이디어나 뭔가 이런 어떤 내용을 적어야겠다 정도의 아이디어는 이제 있었는데 이 네 곡 방금 말씀드린 그 네 곡은 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제가 거의 조금 좀 힘들게 밤을 새면서 좀 이렇게 만들면서 녹음하고 코러스 다 만들고 짜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진짜 그 네 곡을 감히 한 10일에서 11일 안에 만든 정도로 진짜 작업 속도가 좀 빨랐었어요 이번에. 왜냐면 저는 사실 이번에 앨범이 사실 확실하게 계획이 이렇게 뭐 당연히 앨범 계획이 있었지만 타이틀곡 선정의 어떤 기간도 그렇고 되게 뭔가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앨범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사실 걱정도 있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타이틀곡이 정해지면서 앨범을 내는 시점이 막 이렇게 땡땡 땡겨지니까 저도 이제 급하게 앨범 준비를 위해서 만들어뒀던 곡도 있긴 있었어요.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 뭔가 이 하나의 앨범의 구성의 테마를 조금 어느 정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울리지가 않으면 거기 앨범에 넣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구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감성들을 좀 이렇게 모아놓은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그런 곡이 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뭐 약간 스케치해둔 것만 있는 거예요. 몇 개가.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서 진짜 한 11일 만에 한 네 곡을 집, 평행선, 미끄럼틀, 스케치북 이 네 개를 조금 급하게 작업을 하면서 계속 수정하고 하면서 태견이가 준 레드불을 또 잘 먹으면서 작업을 했고요. 그거 동시에 하면서 2PM 거도 계속 생각하면서 스케치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또 2PM 거를 위해서 또 열심히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에피소드가 사실 뭐 딱히 없는데 태견이가 레드불 사준 거 그리고 준호가 항상 응원해주는 거, 우영이가 응원해주는 거, 쿤이가 사랑을 주는 거, 찬성이가 이제 곧 전역을 해서 이제 모임이 지금 뭐 나왔지만 전역을 해서 달려오고 있다, 함께 달려갈 거라는 것, 뭐 이런 느낌이죠.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네, 자 다음 마지막 빠바밤, 빠바밤. 앨범 컨텐츠 촬영 후기 뮤직비디오 하이라이트 메릴 라이브 트랙. 와 이거 진짜 저는 진짜 좋았던 게 이번에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라이브로 한다는 이게 참 진짜 좋았었어요. 이거를 라이브로 한다는 건 뭐 우리 회의에서 이제 일본부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았고 심지어 근데 이게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라이브로 하기에는 이미 곡이 믹스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믹스를 아직 하고 있는 믹스 중에 그걸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안 나오니까 믹스 중에 이걸 그러니까 원래 믹스가 다 되고 편집을 해서 노래가 좀 마스터가 되고 나오면 그 음원을 가지고 이제 뭐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만들고 이렇게 뭐 다 하고 나중에 또 MR에다가 공연하고 이렇게 하는데 믹스가 안 된 상황이면 그럼 완전 생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라이브로 할까? 그래서 조금 이거를 편집하고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이제 를 형이 또 이거를 또 같이
에디팅을 같이 했는데 되게 고마웠죠. 되게 고마웠고 그래서 아무튼 하이라이트 메들리 결론적으로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춤을 출 사실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모습을 갑자기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미스 노타임에서만 이렇게 살짝 춤을 또 이렇게 췄네요. 네, 그렇게 해줬고 하이라이트 메들리 라이브 너무 좋았고 뮤직비디오도 이것도 진짜 아이디어가 사실 진짜 뮤직비디오는 어떤 드라마 지금 드라마 같이 만들어졌잖아요. 영화 같이 저는 이게 사실 예전부터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던 건데 이번에 아이디어를 주셨던 이제 뭔가 감독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영상팀도 그렇고 정말 이 되게 그 스릴러? 약간 스릴러 같은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연출을 해 연출이 되어서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뮤직비디오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사실 뭐 저는 뮤직비디오 촬영을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거나 이렇진 않았는데 같이 그 출연해 주셨던 배우분들이랑 감독님이랑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주셔서 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 트랙 필름도 똑같아요. 트랙 필름을 또 만들 수 있는 거는 또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보통 앨범이라는 걸 만들 때 보통 타이틀 음악이라고 해서 타이틀에 집중을 많이 하고 이제 앨범에도 당연히 집중을 하지만 보통 이제 그 어떤 명확한 테마들을 가지고 곡들이 이렇게 막 앨범으로 채워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두리뭉실한 그런 것들이. 근데 저는 정말 그냥 저는 그냥 이거 하는 것 같아요. 노래를 만들 때 정말 이게 좀 뚜렷한 테마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딱 들었을 때 이게 뭔가 그런 무슨 이 사람이 지금 하자고 하는 내용이 뭐지? 아 그냥 사랑 얘기. 그러니까 이거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도 그 테마에 대한 고민이 지금도 너무 많고 그런데 어쩌면 더 쉬운 게 그냥 사랑 얘기가 더 쉬운 거일 수도 대중들한테 더 쉽게 들릴 수 있는 음악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근데 그렇게 제가 막 뭐 이건 스케치북이고 이거 뭐 거기에 비유를 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고 했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트랙 필름이라는 이걸 찍으면서 제 앨범 하나하나 그래도 곡 몇 개가 더 이렇게 조금 더 소중해진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 구성이나 뭔가 그런 내용들이 뭔가 그 딱 트랙 필름마다 짧게 되게 짧지만 내용이 조금 이어지면서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좋고 요거가 너무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림들이랑 너무 딱 맞게 잘 나온 것 같아서 특히 개인적으로 트랙 필름에서 집이 저는 너무 그 무드를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나왔고 스케치북도 그렇고 잘 나오고 평행선도 그렇고 다 좀 그 의미가 트랙 필름의 의미를 이렇게 다 트랙 필름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좀 의미가 깊게 약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제 앨범 안에 곡들이 더 이렇게 표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 작가로서 이거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질문이 다 이제 끝이 났네요. 그러면서 이제 앨범 얘기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이제 오늘이 이제 며칠이야? 29일이에요. 29일 밤 7시 45분입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자, 댓글 볼게요. 진짜 정곡이 명곡이에요. 잘 듣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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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멋있어요. 돌하루방님. 네. 방탄소년단을 계속 외쳐주시는데 방탄소년단 너무 좋아합니다. 네. 오빠 시계 분침 안 움직여요. 시계 분침 안 그러네요. 요거 왜 그럴까요? 2시에 멈춰 있네 시계가. 이거 약간 내가 봤을 때 뭔가 기운이 있네. 시계가 2시에서 멈춰 있다는 건 2pm이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리워하기 때문에 2pm을 잡고 있다. 오후 2시를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분침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 운명적입니다. 아주. 네. So if I couldn't meet you this year. Next year maybe. Yeah, next year we're gonna meet up for sure. 그리고 네. I love sketchbook too.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빠 오늘 뭐 했어? 오늘 저는 아침에 잠이 들어가지고 작업하다가 조금 자고 다시 작업실 나가서 작업실에서 지금 바로 온 거예요. 이제 다시 작업실 갈 거예요. 지금 무슨 작업을 하냐고요? 지금 저는 2PM 곡을 위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Can you say 마하이코카요? You are so amazing. I love you too. 너무 무리하지 마. 네, 안 무리하지 않을게요. 좋은 노래가 나오면 좋겠네요. 좋은 노래 나오고 있냐고 하시는데 진짜 좋은 노래가 나와야 돼요. 그거는 정말 제가 제 자신한테 엄격하게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열심히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끄럼틀 베이비 베이비 베이베이비 하티스트 프롬 이탈리 오빠 안녕. 평행선 좋아하신다고네. Big love from Vietnam. 오빠 매일 웃어요. 오케이 레나 와카타. Merry Christmas, everyone. It. 버블 재밌어요, 오빠. 진짜 재밌죠. 정말로 그 톡하는 거 같잖아요, 톡. 미끄럼틀 후기 뭐지? 넌 내게 미끄러져. Baby, you get on top of me and we slide. Okay. 자, 나 노래를 까먹고 있었어. Artist from Taiwan. 니하오, 타이완 니하오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China, 니하오. 谢谢. 네, American artist loves you. Oh, miss you so much. Hi, 와카리마시타. 라이넨 약속 아이마쇼. 혼모노데 아이마쇼. 진짜 우리 만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내년에는 우리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일단 내일 영상 통화 하시는 분들 영상 통화 때 또 뵙도록 하고요. 올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진짜 이틀 남았고 정말 힘든 한 해였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뭐 진짜 세상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진짜 좋은 일만 생기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안에서 작년에 휴가 때 진영이 형 콘서트를 우영이랑 같이 갔었어요. 근데 진영이 형이 콘서트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진 않을 겁니다. 근데 좋은 일을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연말에 가족이 모였을 때 제가 우린 내년에 좋은 일만 있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내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어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너무 안 좋은 일이 터진 거죠. 지금 갑자기 이런 막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내년엔 좋은 일만 그냥 계속 생길 겁니다. 그냥 계속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일본부 우리 식구들과 그리고 JYP 모든 식구들 그리고 우리 2PM 멤버들, 하티들 모두가 좋은 일만 제발 가득하자. I love you. 지금까지 2PM의 준케이였습니다. 여러분들 브이라이브는 아마 내년에 이렇게 뵐 수 있을 것 같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할 겁니다. 만 가득 찰 만. I love you.